따로 먹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네, 진짜 다 그 거예요. 거기서 치킨 박스도 주고. 그렇죠. 와, 부럽다. 와, 진짜 맛있어. 공공대고 오 소스 있잖아요. 네, 소스는 여기다가 부어서. 안녕하세요, 마케노리상 최준영입니다. 누구나 딜리버리 정민들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하고 계신데요. 네, 하늘의 덮밥. 하늘의 덮밥. 텐동. 텐동. 튀김 요리죠.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에 텐동이 굉장히 열광적인 저희 메뉴로도 이제 커지고 그렇죠. 있는데, 자, 이 텐동이 과연 우리 딜리버리 배달로도 이제 가능할까? 그렇죠. 네네. 이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고, 여러분들 텐동하면 밥그릇에 밥이 들어가고 튀김이 막 올라가는 그런 덮밥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딜리버리는 그게 네네. 어려울 수 있어요. 네네. 이 김, 밥에 나오는 김이 네. 튀김을 다 묵묵하게 만들어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딜리버리는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네. 밥을 담고, 네. 소스를 따로 담고, 네. 튀김류는 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네, 거기서 치킨 박스도 준비했습니다. 그렇죠. 네. 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네. 여러분 이 점주님들한테는 매장이 극대화가 되냐면 밥은 밥대로 튀김 따로 먹을 수가 있어요. 네, 네, 네. 전편도 계속 술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또 술 얘기인데 네. 맥주 한 잔만 따로 먹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아주 좋은 장점이 있어요. 네, 가지각색의 또 재료를 또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죠. 네. 가지가지 하죠. 네. 가지도 가지. 있고요.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바로 또 주문 들어왔네요. 밖에다 대기! 네, 밖에서 대기하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출발! 네. 준비할게요. 네. 저희가 또 특별히 준비한 이 치킨 박스에 여러분들의 바삭함은 지방 곳곳까지 저희가 넣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례를 네. 한 수저 많이 할 줄 아세요. 배달 준비가 완료가 됐어요. 자, 출발! 배달이 왔어요, 셰프님. 그러게요. 네, 20분이 또 지난 시간을 저희가 좀 체크를 했고요. 아유, 시작하죠? 네. 자, 빼서, 주시고. 네. 왜 먹어요? 자, 동봉대에서 온 소스 있잖아요. 네, 소스는 위에다가 네. 부어서. 네. 장어만 뿌리면 너무 짜니까. 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뿌려서. 네, 뿌려서.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와, 부럽다. 와, 일단 바뀌었어. 자, 이번에는 전복하고 소스하고 같이 해서 좋다. 오! 아니야, 아니야. 칼 넣었어요, 지금. 자, 우와. 우와, 노른자. 자,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아, 계란 노른자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아, 오! 야, 오늘 지금
다 튀겨봤는데 이 텐동에 관련된 것만 먹다 보니까 너무 느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사이드 메뉴 레몬 바질 토마토. 그렇죠. 하나는 포테이토 사라다가 완성이 됐어요. 구독, 좋아요, 댓글 팍팍. 자, 여러분들 안녕. 안녕히 계세요.